Phonics exam Q,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하기 14. Hello everyone, I'm Oliv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Q sound.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Q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단어와 문장으로 또 연습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의 비밀이요. 예,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요 비밀을 잘 알고 계시면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하는 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더 빨리, 더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Q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보고 발음 연습하겠습니다. 발음 기호 여기에 따른 입모양인데요. Q 발음 기호는 여기에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Q는 콰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콰 이제 오리가 콱콱 하는 그 콱 할 때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이제 앞으로 조금 입술을 내밀고 동그랗게 모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모아 있는 것을 이제 동그랗게 이제 바깥으로 펴요. 그래서 예 요거 KW 제가 여기 그냥 써놨고요. 그래서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모은 걸 조금 이제 입을 크게 이렇게 조금씩 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입술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 치경은 치경 위치도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자음 Q. Q는 이름이 Q지요. 그래서 Q 이렇게 자기 소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이제 들어있는 애예요. 이건 발음 기호는 아닙니다. 이제 Q, Q, 코 하는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Q를 써놨어요. 한글에 해당하는 소리는 코예요. 코. 이제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 쿠 하고 한글로 쿠, 워 이렇게 두 글자를 이어서 코. 예, 하시는 거예요. 쿠, 워, 코. 예, 코 하셔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코 할 때에 Q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이제 이건 발음 팁은 아닌데요. 이제 Q하고 U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단어에는 Q하고 U가 같이 있지 않은 단어는 없어요. 이따 단어에서 보실 거예요. 여기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예, 어우, 네, 다 보시면 Q가 U가 없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시 Q, U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U가 없으면 틀린 단어예요. 그래서 Q, U, Q, U 다 옵니다. 그래서 발음 내시는 요령은 쿠하고 워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 네, 제가 이렇게 잠깐 써드릴게요. 쿠, 워 이렇게 쿠 하시면 돼요. 연습하실게요. 그러면 단어로 또 연습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단어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Queen 예, 여왕이지요. Quit 이제 그만두다 이런 quit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quite 예, 이거 quite 꽤 상당히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비슷하죠. Quit, quite, quiet 예, 이렇게 세 개가 다 비슷해요. 여기는 quiet. 이건 조용한 이제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quilt. 예, quilt는 누비, 그러니까 누빔 이불 이런 거죠. 누빔 이불. 그 다음은 question. 네, 질문이요. 다음은 quake. 네, 아, 얘는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자꾸 대문자로 바뀌어요. 네, 임의로. 그래서 이거는 quake. quake는 혹시 earthquake 들어보셨죠? 지진이요? earthquake 지진이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거요. 그래서 흔들리다, 이제 떨리다 이런 뜻이에요. quake는 떨리다. 그 다음은 떨다 뭐 이렇게 예, 떨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quail. quail은 새 종류요. 우리 메추리 알 이렇게 아시잖아요. 메추라기 그 새 이름 새입니다. 메추라기. 그 다음은 quack, quack, quack은 오리가 우는 소리죠. quack, quack 하는. 그러면 첫 단어부터 quack,
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연습하실게요. 그러면 queen부터 해보겠습니다. 쿠어 해서 쿠어 이렇게 queen 이렇게 입술을 동그란 걸 모았다가 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queen queen quill quit입니다. quit quit 다음은 quite입니다. quite quite 다음은 quiet입니다. quiet quiet 다음은 quilt입니다. quilt quilt question입니다. question question 다음 떨다 quake입니다. quake quake 다음 quail입니다. quail quail 마지막 quack입니다. quack quack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발음이 입에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기가 아주 편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quiet 하시기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문장 연습해서 또 같이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4개 첫 번째 문장부터 읽고 해석 먼저 해드릴게요. It quit quacking. 네, 뭐 이제 그것인데요. 그게 어떤 뭐 오리겠지요. 예, 오리가 저기 한 마리 있었는데 오리가 쾌쾌거리고 있다가 이제 쾌쾌거리는 걸 멈췄어요. 그래서 그것이 쾌쾌거리는 걸 멈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A quiet quail is on a quilt. 네, 조용한 메추라기가 이제 누빔 이불이에 있어요. 한 마리가.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een asks a question. 네, 여왕이요. 질문을 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quacks quite often. 네, often 또는 often. 네, 그는 꽤 자주 이렇게 떨어요. 뭐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씩 연습해 보실게요. 책 발음 세 번, 그리고 대화 발음으로 조금 빠르게 또세 번씩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t quit quacking. It quit quacking. It quit quack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quiet quail is on a quilt. A quiet quail is on a quilt. A quiet quail is on a quilt.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een asks a question. The queen asks a question. The queen asks a question.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quakes quite often. He quakes quite often. He quakes quite often. 네, 천천히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대화 발음으로 조금 이제 빨리 연음이나
이렇게 속도 빨리 해서 같이 또 연습해 보실게요. 그냥 쭉 들리는 대로만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박또박 다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소리 나는 대로 쭉 이제 빨리도 말하고 읽는 것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도움이 되게요. 그렇게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quit quacking. I quit quack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quiet quail lays on a quilt. A quiet quail lays on a quilt. A quiet quail lays on a quilt. 콕콕 하니까 발음이 좀 쉽진 않으시죠? 세 번째 문장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queen asks a question. The queen asks a question. The queen asks a question.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quakes quite often. He quakes quite often. He quakes quite often. 네, 잘 따라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큐 하는 소리 연습 많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더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알파벳 R, R 이것도 이제 발음하기 조금 까다로운 알파벳이긴 한데요. 또잘또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